마가복음 14장에서 한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라고 하는 풀로 된 기름을 아낌없이 들이붓습니다.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이 나드 한 근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죠. 제자들은 이 여인을 나무랍니다. 아니, 이 돈이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. 제자들은 여인이 드린 이 향유를 돈으로 보았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.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드린 향유에 담긴 마음을 보셨던 거죠. 사실 구약시대부터 어떤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.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께 주님,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.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.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행복은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. 사랑해본 사람만이 사랑받을 줄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해 그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.